서울대학교와 명지대학교와의 경기 이곳 명지대학교 체육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동현, 박주원, 이동희, 정준수 그리고 김효순 선수가 먼저 선발 출전을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입니다. 김무성, 천재민, 김진용, 양재혁 그리고 박찬영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와 명지대학교와의 경기 이제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동현에게 오른쪽을 길게 내줬고요. 직접 드라이브인 이후에 미들레인지 들어갑니다. 들어가다가 왼쪽을 내줬고요. 골 밑에서 김준수가 오른쪽을 바라봤고요. 그대로 미들레인지 두 점인데요. 립 맞고 들어갑니다. 오늘 초반 분위기는 명지대학교가 주도를 합니다. 김무성 그리고 두 점 김진용인데요. 깔끔하군요. 김진용, 박찬영 선수가 들어가면서 김진용과의 플레이. 여의치가 않죠. 샤클락은 1초가 남았습니다. 직접 석점을 노리는데요. 들어갑니다. 석점 성공. 우동현입니다. 김무성. 석점 라인 부근에서 직접 노립니다. 양재혁인데요. 깔끔합니다. 양재혁. 조금 짧습니다. 우동현. 아, 스피드 보십시오. 대단히 빠릅니다. 레이업 깔끔합니다. 우동현입니다. 양재혁과의 호흡. 아, 마무리를 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동현에게 기회를 주고요. 이 공은 깔끔하게 성공시켜줍니다. 안영준이 밀고 들어가면서 레이업. 이 공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모두 소비가 되면서 마지막 공 역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명지대학교의 공격으로 2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빠르게 역습. 정준수인데요. 두 점 레이업 블락샷이 됐습니다. 조금 경기가 지연이 됐고요. 골 밑에서 정준수인데요. 한 골 넣고 보너스 원샷까지 받아냅니다. 공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밀면서요. 오른손 들어갑니다. 깔끔합니다. 대단하군요. 다시 천재민. 안영준과의 호흡. 직접 깔끔하게 넣어줬습니다. 직접 우동현. 저돌적으로 미들샷 깔끔하군요. 우동현 구겹을 벗겨내면서 드라이브인 이후에 다시 외곽. 샷클락은 6초가 남았습니다. 석점을 멀리 날립니다. 깔끔하군요. 하지만 완성을 시켜주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안영준이 스피드를 내면서 레이업 들어갑니다. 안영준입니다. 2쿼터 역시 1쿼터 연장선상에서 대단히 치열한 싸움. 전방위적인 압박이 대단합니다. 안영준 직접 침투하면서의 오른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0초입니다. 3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박주원에게 빠르게 내줬고요. 우동현이 공을 기다립니다. 오른쪽으로 직접 드라이브 빠르게 침투하면서 이 공 깔끔합니다. 영준에게 스루 그리고 안영준 골 밑에 기다리고 있던 양재혁에게. 코트 위에 있는 선수들에게는 아, 정말 진땀나는 긴장감이 있군요. 두 점 슛 하나하나가 경기장에 있는 팬들을 들어 떠났다 합니다. 김무성의 빠른 침투 왼손 레이업 들어갑니다. 안영준, 김진영 안쪽이 안영준에게 그리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우동현에게. 우동현 석점을 노립니다. 들어갑니다. 리드를 안고 있는 연세대학교. 우동현 나와주면서 김효순이 석점을 넣어줍니다. 하지만 우동현이 그 길목을 지켰고요. 김효순 그리고 우동현이 그 골 밑에서 블락샷이 됐습니다만 레이업으로 완성합니다. 김무성 직접 드라이빙 골대 밑에서 완벽하게 넣어줍니다. 24번 박창윤 선수가 빠르게 받았고 안영준 직접 드리블 이후에 1레이업 깔끔하고 완벽합니다. 13초가 남아있는 상황. 우동현 김무성을 한번 제끼고 완전 오픈 석점 들어갑니다. 다시 한 점의 리드를 갖습니다. 석점인데요. 들어갑니다. 스틸이 됐고요. 기세가 잔뜩 올랐습니다. 김효순 이후에 레이업 블락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 앞쪽으로 빠르게 김진용이 기다리고 있고요. 왼쪽으로 돌면서 앞쪽에는 박찬영이 나와서 마크를 해줍니다. 직접 드라이브인 들어오면서 들어갑니다. 박찬영 샤클락은 11초 직접 침투하면서 레이업 오른손 깔끔합니다. 안영준이 다시 빠르게 이 공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3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10분이 시작되겠습니다. 이동 직접 드라이브인 들어갑니다. 한 명을 제껴놓고 김효순의 이 득점도 들어갑니다. 2점.
아직 예열이 좀 덜 된 모습. 빠르게 올라옵니다. 김진용 멋진 모습입니다. 됐고요. 김진용과의 싸움. 전영준이 달려오면서 두 점 들어갑니다. 전영준에게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왼손 레이업 깔끔합니다. 다시 전영준에게 한 명을 제껴냈고요. 오픈성으로 김무성에 기회를 주는데요. 들어갑니다. 양재혁이군요. 우동현 마땅치 않죠. 샤클락은 3초고요. 석점 라인 부근에서 직접 드라이브인. 그리고 이 공은 들어갑니다. 전영준 앞쪽에 빠른 패스. 하지만 연세대학교 이후에 우동현 이 공은 립 맞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치열하죠. 우동현 공을 멀리 벗어내고 여기서 더블 클러치 멋진 모습입니다. 우동현이 기다리고 있고요. 정준수 석점 들어갑니다. 완벽하게 깔끔하게 전영준을 부릅니다. 다시 김진용이 왼쪽으로 돌면서 골 밑에서 레이업 들어갑니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명지대학교. 침투하면서 정준수 오른쪽 왼쪽에서 기다려줍니다. 이동희의 마무리. 왼쪽에서 제껴내면서 블락샷이 됐습니다. 역시 안영준 선수의 개인 피지컬 들어갑니다. 오른손 레이업. 7초, 5초, 4초 그리고 석점을 날려봅니다. 들어가지 않고 모든 시간은 이제 68대 77로 연세대학교가 명지대학교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